이게 팔트 핀을 줘야 돼. 피지컬만으로도 코스가 굉장히. 그 양옆에 카타르 선수들이 서로 막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거기에 끼지 못하고. 힘을 줘야 돼. 힘? 네. 아니면 살짝 미간은 조금 써도 되고. 네. 상대 선수 약간 이런 느낌. 네. 내가 스파이크로 너를 진짜 이렇게. 네. 힘들다. 감독님, 지현 선수한테 지금 어떤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긴장을 좀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긴장이 너무 네, 얼어 있으니까 어깨도 이렇게 살짝 스트레칭 좀 부탁드릴게요. 체력이요? 네. 아 지금 너무 가고 싶은데. 네? 힘드세요? 그만하고 싶어요. 아 진짜요? 아 정말 힘내주세요. 아침 안 드셨어요? 네. 확실히 작년보다는 판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많이 커졌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옷은 어때요? 어떤 부분이요? 긴장하는 거요. 한 번만 좀. 맞춰봤는데 자연스럽게 잘 찍었던 것 같고 그래서 금방 끝났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좀 모델로서 자질이 있어 보이던가요? 네, 충분히 있어 보이고 그냥 피지컬만으로도 코스가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지냈습니까? 똑같이 운동 받았죠. 베스트 세븐 받았잖아요. 네. 받을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받을 줄 몰랐어요. 아, 이제 상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시상할 때 지한 선수를 사이에 두고 카타르 선수들끼리 하이파이브를 할 때 제가 두 번째로 갔는데 한 명이 뭐 축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했죠. 근데 한 명씩 오면서 다들 그렇게 하길래 그 양옆에서 카타르 선수들이 서로 막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거기에 끼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죠.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바레인 현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또 한국 팀을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바쁜 슈퍼스타의 삶은 좀 어떻습니까? 뭐 좋지만은 않은데요? 바쁘게 살면 좋은 거죠.
커플샷도 처음 찍어보고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표정이 금방 끝나서 다행이고, 혹시 저 때문에 좀 몇 번 계속 찍으면은 민폐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것만 걱정했어요. 아, 혼자 찍을 때보다 오히려 좀 더 마음의 부담이 더 심했던 것 같은데요. 빨리 끝내고 가고 싶습니다. 끝나고 뭐 하실 건가요? 팀 들어가야죠. 그때부터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